042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상신 브레이크, 은,는 동사는 자동차 부품에서 브레이크 관련 부품인 라이닝, 패드, 슈 등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전문 자동차 부품 업체 동사가 제조한 브레이크 패드 등을 조립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브레이크 어셈리 사업과 세탁기 브레이크를 제조하는 마찰제 사업으로 구성 종속회사인 상신ENG는 동사의 마찰제 전용 설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으로 중국 및 일본, 태국, 이란까지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브레이크 마찰제를 생산하여 OE, 신차 조립용, 시장 관리, 보수용, 시장에 납품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쉬 국내 브레이크용 마찰제 시장은 동사와 새로운 오토모티브, 킬로바이트 오토시스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동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음. 대쉬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산도테크, 산도브레이크, 상신이엔지, 에이비테크와 중국 및 인도, 미국, 멕시코 등의 해외 생산 법인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쉬 패드 및 슈 어셈블리 등의 가격 인상 및 국내와 중국, 인도, 미국, 멕시코 향 매출이 증가한 바 설비 부문 부진에도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쉬 원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확대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쉬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 등으로 주요 제품의 국내외 수요 확대와 설비 부문 회복이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외형 성장세 이어질 듯. 2023년 3월 27일 기준 장마감 상신 브레이크의 시가 총액은 68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상신 브레이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51위입니다. 상신 브레이크의 상장 주식수는 2147만 1450주입니다. 상신 브레이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상신 브레이크의 퍼은 96.5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0.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8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2배, 9,8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 원, 122억 원, 1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 원, 104억 원, 9억 원입니다. 상신 브레이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5번지 12%이고 유보율은 1726.2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22이며 전일 대비해서 5.74-0.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7.69이며 전일 대비해서 3.58-0.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의 2023년 3월 27일 기준